반대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손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기. 오케이. 그다음에 고서 수덕.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지금 요거 약간만 이렇게 한 다음에 견갑 요걸 약간 좁게 잡아 보세요. 그래서 롬보이드가 이렇게 모여져야 돼. 그래서 상체를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딱 해서 여기를 꽉 조이고 있어야 돼. 네? 꽉 조였죠? 네. 그다음에 다리 더 벌리고. 조금 더, 조금 더. 그다음에 상 이걸 딱 조이고 그대로 자기 상지를 바닥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낮추는 거야. 허리 구부리면 안 되고. 네. 그냥 낮춰봐요. 나보지 말고. 스톱. 약간 힙도. 아니, 아니, 이게 좀 더 이렇게 서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일어서고. 이걸 더 쪼여봐. 그 다음에 이걸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요. 그러면서 가슴 전만 만들면서 그대로 앉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일어서고. 약간 풀로 앉아요. 하나, 하나, 둘, 탕. 바로. 하나, 둘, 탕. 하나, 둘, 탕. 하나, 둘, 탕. 시선은 약간 여기, 약간 여기. 그 다음에 시선이 내려 앉으면 안 돼. 약간 요 정도만. 넷. 하나, 둘. 견갑골 더 쪼아. 팔꿈치 약간 안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하체 운동만 했나 봐. 그죠? 아홉. 열, 열 개만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됐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저께 왜 버트윙크 얘기했었죠? 그,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더 이상 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왜 이게 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버트윙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하려고 일부러 뭐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바의 위치를 뭐 이렇게 교정시킨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버트윙크는 흉허근막의 자연스러운 그냥 이완 수축 이완 그럴 때는 이완 수축이란 말을 써도 돼. 뭔 말인지 알죠? 근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근막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완이야. 근데 우리가 운동 동작에서의 몸에서 멀어지는 그런 동작은 이완이 아니라 신장성 수축을 얘기하는 거지. 원심성 수축.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수축 또는 신전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고, 버드윙크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흉요근막이 자연스럽게 수축되고 이완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버드윙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뭐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하실 때 그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허리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꼭 얘기하고 싶고요. 뭐 지금 뭐 스쿼트 방법에 별 큰 무리가 없었으니까 뭐 좋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앞에 보시고요. 손 잡고 먼저. 양손 이쪽이 여기고, 그다음에 이건 이쪽으로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그다음 우선 띄우고 앞으로만 나오세요. 스톱, 스톱.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조금 더 양손의 간격을 좁히세요. 그러면 견갑골이 다 접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견갑골을 꽉 조아야 돼.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넘어가지 않게. 요거 살짝 앞으로만 밀어요. 오케이. 그럼 등 딱 조였죠. 그럼 이제 전면은 한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상지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더. 숙여지면 안 되지. 팔꿈치 밀어. 그렇지. 가슴 들어. 가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대로 더 앉아봐. 오케이. 거기까지 일어서고. 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조금 더 앉아야 돼요. 스탠스 좀 더 벌리세요. 좀 더 벌려주고. 무릎을 이번엔 약간 벌려주면서 앉아보세요. 그렇지. 그럼 가슴전만 더 잘 되죠? 하나, 둘, 팔꿈치 모아, 팔꿈치 모아. 그렇지, 그거. 셋, 오케이. 여덟, 더 앉아야 돼. 그래야 힙 로테이션도 많이 일어나지. 열, 넷, 열다섯, 열여섯,
17, 팔꿈치 살짝. 그렇죠. 마지막.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네, 도심. 네, 뭐 두 분 여성분들의 그 스쿼팅은 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저쪽 보고 중량을 끼고 들어가야죠. 빈봉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죠? 60kg 정도로 세팅을 하고. 네, 그거 끼시면 돼요. 그거 끼시면 돼요. 20kg 똑같아. 자, 이번엔 약간 그, 뭐 여성분들이 뭐 진행했었던 어떤 스쿼팅 방법보다 약간은 좀 그 남성분이 진행하니까 약간 바디빌딩 스타일로 좀 요번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풀로 앉는 건 맞아요. 근데 일어설 때 완벽하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대퇴부에 약간의 신전, 그 다음에 수축만 이루어진 상태까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자, 준비하시고. 약간 하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프 스타일. 양발 더 벌려주고. 고개 드시고. 자, 준비 시작. 충분히 앉아요. 그다음에 일었을 때는 일어서요.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시작. 자, 하나 둘 일어서고 여기까지 다시 앉아. 하나, 요 손이 닿으면 바로 앉아야 돼. 바로 앉아.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여기 닿아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더 앉아야 돼. 아니지, 앉는 속도는 통제가 들어가야지. 일곱. 몇 개야? 자, 스무 개. 60kg야, 60kg. 앉는 게 빨라지면 안 돼. 나한테 살짝 닿아야지. 그렇지. 또, 마지막. 스물. 오케이. 엄청 힘들어요. 자, 이건 느낌이 어땠어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크로스핏에서 하는 그 또 스쿼팅이 있고 또 역도식의 스쿼팅이 있고 또 파워리프팅식의 또 스쿼트이 있고 또 바디빌딩식의 스쿼팅.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스쿼트의 타겟은 바로 이 대퇴부죠. 대퇴부 전면. 이 부위만 자극 주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보디빌딩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마치 아까 레그프레스 한 것처럼 깊게 내려서 사실 미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각도까지 막 내리. 근데 그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정도 하면은 200kg 이상, 뭐 300에 가까운 그런 레그프레스 못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무게를 올리고 약간의 무릎 각도가 좀 덜 구부러지는 각도를 유지해서 대퇴사두가 더 공략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보디빌딩식의 레그프레스를 아까 진행한 것처럼 스쿼트도 완전 풀로 앉는 것까지는 똑같아. 앉는 건 똑같아. 근데 일었을 때 완벽하게 일어나서 뭐 대둔근까지 참여시키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대퇴부만 참여하게. 그래서 한 20개 정도 하니까 지금 뭐 숨도 차고 60kg 정도인데 뭐 60이 60까지 안 느껴지잖아요. 뭐 나중에 막 그냥 빨리 주저앉게 되고 막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떤 느낌은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저도 예전에 스쿼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 방법을 써서 거의 1RM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과연 대퇴부가 엄청난 발달을 얻었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근력은 좋아졌었어요. 근력.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스쿼트를 하다 보니까 스쿼트의 어떤 기술적인 그 부분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스쿼트를 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맞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그 탄력봉의 어떤 탄성 같은 것도 좀 이용하고 자신의 어떤 근 머슬 파이버에 대한 어떤 그 탄성을 이용해서 리프팅에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스쿼시란 말이야, 사실은. 아니, 맞잖아요. 그냥 힘으로 할것 같으면 그냥 안 움직이고 힘으로 앉고 힘으로 일어나는 거지. 근데 과연 그 우리가 고중량을 드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 고중량의 성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과연 힘으로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경지에 오른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그 동작을 살펴보면 분명히 탄성이라는 게 있고 리듬이라는 게 있고 어떤 통제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툭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밀면 힘이지. 아예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밀어. 그럴 때는 힘으로 미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앉아서 밑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 그럴 때 이거는 힘이겠지. 근데 우리가 스쿼팅 그렇게 안 하잖아. 즉, 근육을 최대한 늘려서 더 이상의 머슬 스핀들의 늘어남이 있으면 안될 때, 골지텐던의 반응에 의해서 탄성적인 근 반발력으로 인해서 리프팅에 성공시키는, 사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스쿼시라는 것도 고중량을 뭐, 이렇게 성공시킨다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힘이다라고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힘과 함께 뭐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육의 성장이죠. 그 근육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론은 근육을 손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근육의 손상을 높이는 이러한 그 운동법으로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보디빌딩의 훈련법이다라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